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뜻을 지닌 법률 용어를 살펴보는 시간. 알려줘 법률 용어. 먼저 의뢰인 사연 볼까요? 무효와 취소 두 단어는 일상에서 비슷하게 사용하는데요.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에서 무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무효와 비슷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뜻으로 법률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죠. 이와 다르게 취소란 일단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지만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가리킵니다. 무효와 취소는 법률 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효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